네, 요거는 그 붓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영상인데, 어떤지 몰라서 헤매는 거 너무 재밌네요. 조금 너무 멀긴 했어요. 하나 기절시켰고, 살릴 때 죽일 겁니다. 오, 씨, 들고 가버리네요. 위치 옮겨서 시야 확보되는 데 쏩니다. 네, 이렇게 괴롭혔는데, 나중에 저 하나 남은 애한테 제가 죽을 거예요. 요거는 일단 자기장 맞으면서 최대한 기습을 하는 거거든요. 어렵게 어렵게. 잡고 이제 지금 앞에 적이 있거든요. 최대한 천천히 들어갑니다. 완전 방심할 때 공격을 할 거예요. 조금 무리 같긴 한데. 지금 쐈어야 되는데, 자기장 때문에, 예, 들켰네요. 이제 그 듀오 지금 하는 건데, 이제 이 판하고 다음 판 치킨입니다. 이 친구는 랜덤이라 뭐 모르는 애인데, 잘 따라오네요. 사고 쓰는 장비가 솔솔해서 이 총만 나오면 무조건 이거 들고 있네요. 일단 초반에는 보시 좀 있는 것 같고. 똑같은데 아무튼 하나 작았네요. 그냥 지나칠 수 없죠. 그 동승자가 차탈때그 운전석 서로 내릴 때 엄폐가 되고 좋은데, 오, 오토바이 조수석에서 쓰면 싸면 늦었네. 일단 높은 곳으로 가서 시야를 확보합니다. 근데 여 위에 분명히 하나 있던 것 같았어요. 조심하려고 하는데 뭐가 툭. 지금 옥상에도 한명 있네요. 아, 진짜 죽을 뻔했네요, 여기서.
일단 이 건물, 아까 그 건물로 나오고 또 다른 데 건물 위쪽으로 가서 적들을 잡고 있습니다. 가볍게 한 마리 처리하고, 쟤는 사람 만들 것 같아요. 아까 조선이가 언덕에 한두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저기 일단 언패킹. 우리 편한테 최대한 기다리면 된다고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. 저희가 좋은 자기장이라 들어올 때 처리하면 됩니다. 왼쪽으로 나올 것 같네요. 이한 마리는 또 어딘지 모르겠어요. 제 이쪽으로 오네요. 우리 편 기절을 했는데 마무리 시즌. 한 마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살리고 싸우면 됩니다. 이럴 때는 아예 연막을 안 피우는 게 나아요. 연막 쪽으로 수류탄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. 네, 뭐 수색하고 있는데 이 팀이 찾아서 마무리하네요. 이렇게 치킨. 기분 좋게 치킨. 그 다음 판또 다른 랜덤 듀오랑 또그 듀오 합니다. 이 친구도 잘 따라와 줬어요. 근데 그 보급 헬기를 서클이 작아진 상태에서 쏘면서 위치가 노출돼서 제가 죽었거든요. 쏘지 말라고 했는데 못 알아봤는지. 얘는 여기서 지금, 예, 저 지금 노출돼서 지금 이리저리 피해 보는데 저 왼쪽 위에서 보고 있더라고요. 너무 오래 시간을 지체했어요. 지금 헬멧하고 조끼가 다 날아갔네. 우리 편이 와서 아무튼 살려줍니다. 우리 편이 저하고 대치 중인데 저도 오른쪽 위에 저기 보여서 걔네들 공격합니다. 오른쪽에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일단 뒤로 빠지고 엎드려 있네. 나 싸우는 동안 좀 죽고 있어. 아, 살릴 수가 없을 것 같네. 1대인가? 그런 것 같아요. 투척 최대한 챙겨서
자, 저 위치를 확인하고.